우리의 우정은 국밥이다. 지치고 힘들 때, 좀 속이 허할 때 이 친구들이랑 만나면은 국밥 먹은 것처럼 되게 든든하고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디에 내놓기는 또 이제 좀 부끄러운. 그렇지. 부끄럽지. 서로 막 전 연애 경험이랑 이런 거 다 공유하고 있어서 재밌죠. 흑역사도 알고 이상형도 알고.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안 되는 하루를. 얼마 안 되는 깨어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석현이를 춤동아리에서 들어왔을 때 처음 만났는데 얘는 왜 아이돌을 안 하고 여기 있을까 싶은. 아직까지도 석현이보다 잘생긴 애 못 봤어요. 그 정도라고? 아, 치명적인 단점이 치명적이야. 아침에 너무 안 일어나가지고 지각쟁이.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이제 잘생긴 친구로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또 재능도 많아서 잘하는 게 많아서 또 육각형 인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좀 못 듣겠네요, 이게. 아, 민망하네요. 저 닮은 꼴이 좀 많은데 조정석 닮았고 제가 공명 매기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받는 거 아니니까. 너무해.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4차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형이 지금 석박사 통합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뇌생남의 매력이 있어요. 사람 자체가 되게 다정다감하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본업이 모델은 아니지만 모델 핏을 가지고 있고 뭐 서핑 등등 취미가 엄청 많아서 항상 보면 뭘 새로운 걸 하고 있는 그런 친구고. 남미 분이랑 또 연애를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그 얘기 하지 말라. 연애 고수. 저희는 일단 네 명 다 경희대학교 무용학부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고 하면서 친해진 것 같아요. 미나 언니는 우선 저희들 사이에서 연예인 같은 외모를 지녔다고 유명했는데요. 고양이상의 차가운 인상을 갖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따뜻한 마음까지 갖고 있는 반전 매력을 가진 언니예요. 실핀이 필요하면 쓱 주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맏언니 스타일이어가지고 진짜 츤데레 느낌으로 항상 잘 챙겨줬던 것 같아요. 재학생이랑 신입생이랑 같이 듣는 특강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신입생이었거든요, 예나는. 표정을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똘망똘망하게 있어서 저 친구 되게 예쁘다. 엄청 에너지가 약간 파이팅 넘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살짝 기빨리는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근데 저는 그래서 예나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영은이, 저는 일단 고등학교 동창이라 너무 오래 봤었는데 고등학교 입시장에서 처음을 봤어요. 되게 긴장되고 어색한 분위기인데 혼자서 막 턴을 돌고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연습을 남 시선 개의치 않고. 그래서 저 아이는 뭐지?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밝고 해맑고 그게 영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민이랑 진짜 정말 저는 F라면, MBTI F라면 얘는 정말 극티여가지고 가끔씩은 제가 살짝 상처받을 때가 조금 있지만. 진짜? 언제? 여기서 말이 뭐야, 재밌어. 제 연애 흑역사도 다 알고 있고 그 정도로 정말 친하기 때문에. 지적인 매력도 있는데 또 상반되게 걸크러쉬한 면도 있어서 솔직하게 자기를 잘 표현하는 언니인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래. 아, 뭐야 이게?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각자 플랫폼이 달라. 여기서 내리시는 분은 혼자 가시는 것 같은데? 어떡해. 이거 어디 갔어요? 왼쪽에다가 갖다 놔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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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훈하시던데요. 처음에는 날카로워 보였는데 뵈니까 약간 선해 보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되게 아이돌 같이 생겼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 길 오셨어요? 뭐 한다 그냥. 지금부터 야자 타임. 가장 궁금한 이성 단 한 명에게만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 혹시 여기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 혹시 여기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 아, 너무 섹시해. 재밌어. 있는지 없는지 말하는 거. 좀 친해지고 나서 이게 호감을 갖게 되는 스타일이어서 아직은 없어. 재밌었어. 나도 재밌었어. 아이고. 아이고. 오늘 거의 이제 쉬는데 이제 다시 시작이군. 오늘 거의 간담회 하시는 그런 걸로. 질문할 수 있을 때 석현이한테 해가지고 연아 씨 마음 잘 모르겠네요. 울쩡? 궁금한 사람이 한 명이야? 궁금한 사람이 한 명이냐고? 어. 아니. 두 명 이상. 두 명 이상? 두 명 이상. 두 명 이상? 네 명 다? 넷중 두 명 이상? 처음에 오하다가 오하다가 두 명 이상. 네, 그러면 학교님은? 그럼 나는 미나한테 질문할게. 그럼 나는 미나한테 질문할게. 그러면 우리 중에 그때 카페에서 봤을 때랑 지금이랑 이미지가 제일 다른 사람. 실제로 이미지가 제일 다른 사람? 석현. 응. 왜냐면 뭔가 더 활발할 줄 알았어. 그냥 뭔가 느낌에. 연상, 연하, 동갑 중에 어떤 사람한테 제일 관심이가?
진짜 두뇌 풀가동했구나. 그냥 이글이글거려. 진짜 방금 완전 눈빛이.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까 원인과 결과 얘기했대. 원인과 결과 얘기해가지고. 야, 너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았어. 아, 아니야. 돌려만 하는 걸 잘 못했어. 진심 어린 질문이었어. 나는 연상을 좀 제일 관심을 주지 않는 편. 연하랑 동갑은 막 그런데 연상. 근데 뭐 사람 따라 다르지. 이거 완전 사바사여서 사실 나이로 사람을 좋아하진 않으니까. 오늘 만난 사람들 중에서 호감까진 아니어도 아, 이 사람 궁금하다 이런 사람 있어? 당연히 있지. 오, 당연. 당연히 있지. 고양이상을 좋아해서. 솔직하게. 유익한 시간이었다. 질문 시간 끝. 첫날 단체 사진이라도 찍을까? 맞다, 폴라로이드도 찍어. 운전 잘 부탁해. 나 믿지? 믿지. 나 믿는 거 맞지? 아, 우리 알았어요. 마음이 급했다. 뛰어 뛰어. 어디야? 타는 곳, 타는 곳. 저쪽인가? 여기야? 어디야? 여기 맞아, 여기? 나 몰라. 잠깐만. 팔 조심해. 아니, 우리 진짜. 아니, 이렇게 급하게 올 줄은 몰랐어. 26분이야, 잠깐만. 아, 여기네. 아, 여기야? 어? 여기야. 아, 이렇게 웃겨. 아, 대박. 정말 재밌게 빨리 뛰자, 우리 죽어라 뛰자. 그런 상황들이 너무 좀 설렜던 것 같아요. 아 대박이네. 재밌다. 됐어? 어때? 오! 나쁘지 않지? 괜찮은데? 아, 발, 발 잘 든 것 같아. 다음번에 내가 찍어줄. 아니야. 나 안 찍을래. 왜? 차 온다고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더라고요. 저는 되게 자정한 사람한테 호감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나 저기 앞에 한번 궁금한데 가. 어디든 가고 싶은데 다 말해. 뛰어다닐 수도 있어 지금. 진짜? 응. 뛰어갔다 올래? 그래 어디? 아니야. 말해. 여기 되게 예쁘다. 아 여기가 바다네. 예쁜데. 나 잘 못 찍는 것 같아. 아 찍지 마 잠깐. 아 너 이상 찍혔을 것 같은데. 영현이는 엄청 같이 있을 때 편하고 행복한 느낌. 찍어줄까? 오. 약간 느낌 있잖아. 다들 밥 뭐 먹고 있을까? 아 그러게. 나중에 저기 보면서 그때 전화해. 좋아. 모래사장 보고 싶다. 응. 너 신발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모래? 그럴 것 같아.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지. 너 하고 싶은 대로. 안 봐줘. 민씨야? 다행이다. 아, 좋아졌나 봐. 진짜 다행이다. 여기 괜찮다. 여기가 훨씬 좋네. 훨씬 걷기 편하네. 여기 와봐. 이쪽이 진짜 대박이야. 아 진짜? 근데 이제 약간 피해줘야 돼. 여기 약간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잡아봐라. 원해? 아니. 전속력으로 잡아줄게. 아 싫어. 아 좋다. 예쁘다. 이쪽은 여기 낭만적이다. 잠깐만. 어떡해! 괜찮아. 젖었어? 어떡해? 아 근데 바지 젖었어? 아니.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여기가 걷기 훨씬 편해. 너 발 불편할까 봐. 아니 나 일부러 일부러 여기 지금 데려오는 거 아니지? 내가 물으면 피할게. 아 이뻐. 그러니까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 뭔가 왜? 이뻐. 그래? 낭만 있다.
우리 오늘 무슨 데이트냐? 오늘 그 말을 어떻게 하지? 존댓말. 만들기 혹시 좋아해? 좋아하지. 어제 요리하는 거 좋아한다고 들어가지고 도마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오.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응? 나를 선택한 이유? 아 고기 굽고 있는 게 인상적이었어. 어. 그리고 그렇게 묵묵함이 난 좋거든. 그래서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 내가 언제 할까? 오! 이게 어, 잘한다. 되게 부드럽고 순하게 생기셨는데 같이 도마를 자르는데 여기 팔뚝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두근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창작을 하는 거야. 몸도 되게 가까워지고 손도 되게 가까워지고 그래서 엄청 심장 떨렸던 것 같아요. 나 망한 것 같아. 망한 건 없어. 되게 좋은 말이다. 1위 뭐야? 우리 첫 번째 데이트. 아, 나도 되게 깔끔하게 또 했다. 데이트 쳤었네. 알아볼 수 있으면 됐어. 다행이다. 근데 진짜 잘했다. 연습하고 온 거 아니야? 우리 잠옷 만들러 가. 아, 진짜? 어. 아, 잠옷 만들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 수면 바지는 아니고. 나 그 잠옷 진짜 좋아해. 그냥 되게 홈웨어로 입는. 어. 같은 거. 잠깐만.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를 계속 보고 있었어가지고 먼저 끝내고 기다리고 있고 막 그게 약간 심쿵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뭔가 또 찝힐 것 같은 느낌. 아니야, 아니야. 떨고 있어. 다 있어? 진짜 크죠? 바지 진짜 큰데요? 잘 어울리는데? 오늘 바지 만들기는? 우와. 우와. 뿌듯하네요. 귀엽다. 찍어야겠다. 오, 새로운 구두. 감사합니다. 와. 야, 되게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아, 그래 이렇게. If I may ask my dear, how about we disappear? Let's go. Get out of sight. Nobody has to know. 겹친 친구들은 데이트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 상의해 주세요니까 너네 셋이 상의를 하는 거야. 어? 잠깐만. 이상한 거.
안녕. 안녕. 나간다. 네. 살아보세요. 어제 재밌었어? 지유 씨랑 경주 갔어. 경주를 갔다고? 응. 한 시간 정도 운전해가지고. 아이고. 응. 우린 어제 바다 보고 그 해변 열차가 있었고. 응.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도착하는 정도겠다 했거든. 응. 근데 내가 뒤를 자꾸 못 찾고 그러니까 중간에 또 카드까지 잃어버리고 막 해가지고 중간에 또 카드까지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정신없어. 많이 재밌었어. 영현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 것 같고 그래서 하루 정도 같이 데이트해보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다 너가 슈퍼 제이라고 있잖아. 응응. 나는 슈퍼 피거든. 아. 난 진짜 계획 없이 살아서. 그 상황이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 당황스러울 수도 있잖아. 열차도 예매 시간 막 몇 분 남겨 도착해서 엄청 바쁘고. 난 그런 걸 되게 재밌어해. 즉흥적인 걸. 어떻게 보면 너랑 완전 정반대였어. 근데 난 놀 때 즉흥적인 거 좋아해. 아 진짜? 응. 저 영현이요. 네, 영현이한테 했는데 알면 알수록 저랑 비슷한 구석도 많고 무엇보다 어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짧긴 하다. 그러게. 와서 밥 먹고 가는 것 같아. 아까도 말했지만 나도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었거든.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아쉽네. 시간이 더 생기면 뭘 하고 싶은데? 뭘 하든 상관없을 것 같아.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는? 시간 생기면 뭐 하고 싶은데? 액티비티? 뛰고 싶어. 뛰고 싶다고? 그래서 너가 엄청 특이했던 거야, 나한테. 둘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응, 둘만 있잖아. 응. 우리 그러고 놀아.